여러분 안녕하세요. 운동하러 왔습니다. 여러분들 뉴욕 프로 2등 진짜 국기 선양한 우리 성엽입니다. 와 오늘 또 팔 운동 한다고 하고 오늘 여가 활동 오세요. 여가 활동. 어 예? 렛츠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삼두 운동 중에 하나예요. 외축두가 조금 약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삼두가 라인업을 이렇게 푹 잡았을 때 여기 이렇게 푹 튀어나왔으면 좋겠는데 그게 좀 약한 것 같아서 다섯 아까 오시기 전에 냉면을 먹었더니 트름할 것 같아요. 언제 언제 놀자판 났구나 지금. 아니 그 와중에 냉면이랑 닭가슴살 먹었어요. 이거 지킬 건 지키면서 먹었구나. 근데 보면은 이거 아마 영상에도 담길 텐데 삼두는 좋아요. 지금 요 파트가 지금 살아야 되거든요. 그래? 이게 지금 외측 그거야? 네. 딱 해서 이제 말발굽 모양 딱 이제 나와야지. 아우 이게 느낌 좋다. 아까 먹은 냉면 다대기가 여기 묻어있네. 이 전기 이름이 이 전기예요? 네. 물어본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뭘? 뭐 하는 친구냐고. 그러니까 나도 처음에 네. 궁금했는데 아무것도 아니라 그래서. 네. 150. 오케이. 초등학교 때 키다. 초등학교 때 키가 150 컸다? 몇 학년이든 얘기 안 했잖아요. 초 6대 150이면 그래도 큰 건가요? 야, 너 점진적 과부하로 컸구나. 지금 졸업생이신 것 같아. 졸고 있어요. 그 뭐야 와이프랑 산책하면서 이게 보고 있는데 이게 얘기를 하면서 이게 얼굴 마주 보는데 어느 순간 이렇게 그 눈의 높이가 달라졌어? 좀 달라졌어. 아 그 아니야 얼굴이 흘러서 그래 이제. 어 이게 아 키 아니야 키 아니야 얼굴 흘러서 그래. 아 어쩔 수 없어 이게 나이 먹으면 지금 흘러. 아, 어쩐지. 아 좀 좀 내려가 아, 많이 내려가. 그래서 했을 때 특히 이 어깨가 움직이지 않게 잘 고정해주고. 아 팔도 좀만 앞쪽으로. 오케이. 아 잘 움직이는 게 보이니까. 이 정도 삼두면 사실 웬만한 프레스는 다 삼두로 미루셨다고. 나 프로팔 때도 삼두로 했잖아요. 아, 씨 무거워. 거봐. 내가 항상 성형을 보면 알겠지만 무거운 무게로 해도 자세가 안 바뀌는 거 알죠? 네. 하나만 더. 렛츠고. 해봅시다. 자, 몇 개? 아, 본 세트니까 일단 최소 8회 이상 가보시죠. 죽여. 죽이요 지나는 죽여 고정 아 그렇지 아하 알았어 그렇죠. 어이 생각보다 힘이 많이 남는데 늘 더 가 더 가 더 가 더 하나 박살 내 둘 박살 났어 셋 넷 두 개만 더 두 개만 더 두 개만 더 보죠 아 완전 하나 더 아예 이제 삼두는 아까 얘기했지만 좀 중량을 쳐줘야 돼요. 클로즈 그립 벤치 프레스. 오케이. 꿀팁을 하나 드리자 그러면 무게 중심을 이쪽 두 개에 실는 거예요. 요 느낌으로 이렇게. 오케이. 아, 이 정도 넓이면 손목 유연성에 따라 요 그립을 좀 더 좁게 잡아도 되고 아니건 차이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딱 한 요 정도가 제일 적당한 것 같아요. 오케이. 너무 좁게 잡아도 손목에 무리가 오더라고요. 이쪽 오는 거야? 또. 덜 내려도 돼요, 그거보다. 오케이, 그렇지. 네. 흐머, 나와서.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일곱. 몇 개까지? 하다 죽어. 아, 하다 죽어. 푸시! 야! 하나 더, 렛츠고! 하나 더, 이게 운동이다! 가보! 하나 더! 푸시! 자, 멀리 푸시! 나 미랬나! 푸시! 야, 이거 풀어라. 아니, 얼굴 터질 것 같아! 아, 진짜 박살이 났어! 박살 났다! 자, 이제 요 방향, 요 방향에서 움직였으니까 다음 방향은 머리 뒤에서. 오케이. 이게 0이라 그러면 1만 힘 줘봐 여기서 됐어 여기서 움직이는 거야 네. 꼭 하나 됐어 여기까지만 둘 아까 그 지점 그렇지 에이. 아 좋다니까 형도
어? 두 개만 더. 하나? 하나 더? 오케이. 제가 보기에만 그런가요? 몸통 위에 바로 머리통이 달려있는 것 같은데. 저만 그렇게 보여요? 우리 카메라 앵글도 그렇게 나오나요? 박살! 이게 운동의 볼륨을 늘리는 방법이 있고 운동의 강도를 올리는 방법이 있는데 미국 가가지고 밀로 사체프라는 코치하고 운동했을 때 그분은 너가 지금 젊었을 때는 뭐 관절도 튼튼하고 하니까 그런 고중량의 이런 하이인텐시티 딱 그런 운동 해도 괜찮은데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스마트하게 해야 된다. 내가 만약에 벤치프레스 한 세트만 하면 중량을 하게 되면 나 자세가 무너져서 자극이 안 느껴지는 거야. 아직까지는 그게 안 되는 고수가 아닌 거지. 뭔 말인지 알죠? 네. 한 번의 기회인데 그걸 잘해야 되는데 그게 무거워서 안 되는 거야. 아 알죠. 그래서 좀 낮춘 다음에 그 자극을 느낄게. 또 이럴 때 아니면 옷이 먼지를 털 기회가 없기 때문에 한번 시켜보자. 자, 앉아! 어떤 거요? 멀리! 멀리! 예. 여덟! 아홉! 아! 오케이! 됐어! 아! 됐어! 와우! 아니, 운동. 진짜 심해, 이거. 와. 오케이? 3도. 아, 3도 좋다니까요. 오. 바벨컬의 이제 키포인트는 어깨를 얼마만큼 잘 고정하냐. 2도, 3도는 어깨의 움직임을 얼마나 잘 컨트롤 하는 거야. 내려, 이완했을 때 어깨가 같이 이렇게 딸려 들어가면 안 돼. 아, 오케이, 고정. 어깨 고정한 상태에서 팔꿈치 있는 이 관절. 요만 잘 이렇게 잘 움직일 수 있으면 돼. 불, 그렇지. 서이. 너희.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아홉. 아! 어? 하나 더! 하나 더! 하나 더! 빠지! 들어와, 들어와, 저기야! 들어와, 빨리 들어와! 자비스! 아이! 고! 고! 세 개 더, 세 개 더! 아! 마지막! 아, 세! 가져가! 세! 네! 하! 에! 에! 야, 보여줘! 가스켜! 가스켜! 그래서 어깨 얘 얘를 잘 고정해야 돼요. 고정했어. 오 하나. 오케이. 어, 그렇지. 이완할 때 특히 돌. 이완할 때 셋. 그렇지. 와 이거 느낌. 넷. 찢는다. 그렇지. 아 어깨가. 네. 한 개만 더. 여섯. 여섯. 네. 여덟. 어 오케이 하고 덤벨 더 주시고. 자 수건 잡으세요. 그 다음에 자, 절 땡기세요. 땡기세요. 저 땡겨. 자, 땡기고 있어요. 땡겨, 땡겨. 땡기고 있어. 하나. 땡겨, 땡겨, 땡겨. 계속 올려야지. 뜯어야 돼, 뜯어야 돼. 이도 뜯어야 돼. 아, 빨리. 야! 에이, 아, 빨리. 아, 내가 진짜 미쳤어. 아니, 이게. 이거 안. 어. 두 개. 아, 버텨, 버텨. 아, 땡겨. 빨리 땡겨. 안 돼, 이거 입을 거야. 아, 오케이. 야! 아, 두 개. 원, 투, 아, 오케이. 저 주고. 아, 나 끌어올려야지. 그렇지. 끌어올려야지.
버티는 게 아니라 날 계속 끌어올려야 돼. 날 계속 끌어올려. 둘. 아, 셋. 어. 야, 진짜. 아니, 이게 안 돼. 어. 아. 어. 어. 하나 더, 하나 더 마지막. 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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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려. 올려. 아, 오케이. 어, that's working at you, bro. 우리 장성혁 동생이랑 이제 운동했었는데 이제 11월 달에 일본 대회 나갑니다. 그 이름 뭐야? 재팬 프로죠. 재팬 프로전이 나가는데 거기서 이제 3위 안에만 들면 이제 대망의 12월 달에 열리는 올림피아에 출전할 수 있다니까. 저 확실치 않겠지만 그래도 제가 가능한 일본 가서 응원할 수 있게. 그래서 또 이제 형이 아메타 구다사이. 어! 사실 저 미국 있을 때도 계속 연락 주셨어요. 그래서. 근데 또 이제 한국 와서 또 보자 했는데 또 이렇게 생산적으로 아, 생산적으로 운동을 하는 또 이 기회가 돼서 만나뵙게 돼서 좋았고 다음번에 또 이제 팔 외에 어깨는 했으니까 그럼 이제 가슴 등 하체 남았네. 나 가슴 좋아해. 네, 남은 기간 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 예수.